안녕하세요. 미카의 심리 상담입니다. 이 사진은 막부말이었던 1864년 사무라이들이 이집트의 스핑크스 앞에서 단체로 찍은 사진입니다. 시기가 시기인 만큼 그들이 머나먼 이국 땅에서 사무라이 복장을 하고 단체 사진을 찍었다는 것이 생경한 느낌이 들게 합니다. 그 당시에도 세계 여행이 자유로웠을까요? 당연히 아닙니다. 이 사진을 찍은 사람은 이전에 언급한 적이 있는 이탈리아 사진가 펠리체 베아토의 동생인 안토니오 베아토입니다. 그 당시에 그들은 어떤 연유로 이곳에 와서 이런 사진을 찍었을까요? 참고로 조선의 경우도 조금 비슷한 상황이 있었는데 시기적으로 이후이기도 하기에 뒤에 언급해 놓았습니다. 1854년 개항 이후 에도에는 외세 배척 운동인 존황냥이를 부르짖는 사무라이들이 기회만 주어지면 외국인 습격과 살해를 서슴지 않았습니다. 요코하마항의 개항으로 일본에 들어온 영국이나 프랑스 장교나 병사들, 네덜란드 선장, 서구 공사관 통역사 같은 관련자들이 주로 론인들이나 존황냥이파, 사무라이들의 표적이 되어 습격을 당했고 살해를 당했습니다. 공식적으로 알려진 것만 해도 20여 건이 훨씬 넘습니다. 그중 하나는 앞전 영상에서 언급한 적이 있는데 1864년 두 영국 장교가 론인들에게 살해당한 사건입니다. 그 사건의 범인인 론인들은 결국 잡혀서 참수를 당했습니다. 하지만 그 한 해 전인 1863년에도 비슷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요코하마 주둔을 위해 차출된 프랑스 장교 앙리까미와 두 명의 동료가 요코하마 근교에서 론인 3명에게 습격을 당했는데 맨 앞에 있던 까미는 죽고 두 동료는 도주하여 간신히 목숨을 건진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의 범인은 잡히지 않았습니다. 프랑스 공사는 막부에 강력한 항의를 했고 막부는 골칫거리인 이 일 외에도 서구의 개방 압력과 사무라이들의 외세 배척 운동이라는 혼란 속에서 돌파구를 찾지 못해 결국 프랑스의 사절단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1862년 최초의 사절단에 이은 두 번째 유럽 사절단으로 27세의 엘리트 사무라이인 이케다 나가오키를 대표로 하여 35명의 사무라이로 구성되었습니다. 이케다 사절단의 목적은 살해당한 프랑스 장교 사건에 대한 사죄와 배상을 하고 이미 개항한 요코하마를 다시 폐쇄하는 협상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막부는 그것으로 존황냥이파들을 회유할 생각이었습니다. 이케다 사절단은 1864년 2월 프랑스 군함 르몬제오를 타고 일본을 출항하여 상하이와 인도 등을 경유하여 수에즈에서 육로로 이집트 카이로로 갔습니다. 그들은 이집트에서 10여 일간 체류하며 기자의 3대 피라미드와 스핑크스를 둘러보고 앞에서 언급한 단체 사진을 찍었습니다. 견문을 넓히기 위함이었습니다. 그 후에 사절단은 지중해를 경유하여 마르세유에 입항했고 파리에 입성하여 나폴레옹 3세를 예방하고 프랑스 정부의 프랑스 장교 살해 사건에 대해 사죄하고 배상금 19만 5천 프랑을 유족에게 지불했습니다. 이것으로 프랑스 장교 사건은 무난히 마무리되었습니다. 문제는 폐항 협상이었습니다. 사절단은 이 문제를 두고 2개월간 협상을 했지만 잘 될 리가 없고 잘 되지 않았습니다. 요코하마를 대일 무역 협상의 거점으로 생각하는 프랑스가 받아들일 리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오히려 마음의 변화를 일으킨 것은 이케다였습니다. 그들이 직접 목격한 유럽의 선진 문명은 그들에게 적지 않은 충격이었습니다. 교통이나 통신, 기술력 모든 것이 일본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앞서 있었습니다. 사무라이 일행이 가장 놀랐던 것 중 하나는 호텔 엘리베이터였다고 합니다. 이케다는 오히려 개방과 개항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느꼈고 애초에 목적과 달리 간문 해협을 3개월 이내에 통행 가능하게 한다는 조항을 포함시킨 파리 조약을 맺었습니다. 이를테면 한 발 더 양보한 아니었습니다. 그는 물리학, 생물학, 산업, 섬유, 농업, 양조 등의 서적과 자료를 대량으로 가지고 일본으로 귀국했습니다. 그리고 막부에게 개방의 중요성을 역설했습니다. 그러나 막부는 이케다가 마음대로 맺은 조약에 분노했고 그것을 비준하지 않고 파기했습니다. 결국 이것은 서구의 보복 행위로 이어졌고 시코쿠 연합 함대가 요코하마를 출항하여 시모노세키 포격 사건을 일으켰습니다. 이케다는 임무를 제대로 완수하지 못한 데 대해 막부로부터 파면과 징계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는 몇 년간 은거를 해야 했습니다. 1867년이 되어서야
사면받은 그는 다시 직무에 복귀했지만 얼마 가지 않아 건강 문제로 일을 그만두었고 42세에 죽었습니다. 참고로 조선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조선은 개항한 지 7, 8년 만인 1883년 민영익을 대표로 보빙사라고 하는 첫 방미사절단을 미국에 보냈습니다. 그들은 퍼시벌 로엘의 안내를 받아 미국 대통령을 예방하고 미국의 각종 시설을 시찰하는 일정을 마치고 귀국하는 길에 당시 통역을 맡은 조지 포크와 동행하여 유럽을 들렀고 서구 유럽뿐만 아니라 이집트의 피라미드와 스핑크스를 보고 홍콩을 경유하여 귀국했습니다. 이것과 관련된 일화가 조지 포크가 가족에게 보낸 서신에 언급되어 있는데 조선 사절단은 이집트 카이로에서 피라미드를 멀리서 보고 고대인들이 그런 거대한 구조물을 만들었다는 사실에 놀라워하기만 했을 뿐 직접 올라가거나 들어가 보지 않았다고 합니다. 당시 동료였던 서광범과 변수에 따르면 자신들은 포크가 번역해주는 세계의 정치사 및 문화사 관련 자료를 보느라 분주했지만 민영익은 묵묵히 유교 경전을 읽을 뿐이었습니다. 서광범은 민영익이 엄청난 문화 충격을 외면하고 공자의 말에서 답을 찾으려 한 것을 보고 보수 세력에 몸을 담을 가능성이 높다고 포크에게 말했는데 나름 통찰력이 담긴 말이었습니다. 아무튼 두 사절단의 대표였던 민영익의 운명도 이케다의 운명도 사절단에서 돌아온 후에 좋지 않았습니다. 달리 일본 사절단이 피라미드와 스핑크스를 둘러보고 사진을 찍는 여유를 보여준 것은 일본의 경우 더 일찍 개항하여 서구에 조금 더 익숙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감사합니다.